오늘은요, 요거는 이제 배달 삼겹살이에요. 배달 삼겹살. 뭐 삼겹살 된장찌개랑 뭐 반찬들하고 밥하고 뭐 이렇게 상추도 있고요.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쌈을 싸서 먹을까요? 썸네일은 이제 쌈을 들고 예, 썸네일을 쓸게요. 요거랑 예. 아, 요거는 예, 쌈장. 어우, 침이 막 넘어가, 침이. 요거는, 예, 양파. 맛있겠죠, 여러분? 자, 썸네일. 잠깐만요. 예. 아, 예, 정현호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썸네일. 됐고요. 예. 자, 먹어보겠습니다. 예, 쌈. 어우. 삼겹살 지네요. 아, 옛날에 많이 그거 먹었죠. 요즘 좀 귀찮아서. 옛날에 때 되면은 냉동 삼겹살 되게 많이 구워 먹었는데. 삼겹살, 목살 이런 것도 해갖고. 근데 이거 앞에도 이게 쌈장을 줬어요. 쌈장이 두 개인가? 잠깐만. 쌈장인데. 쌈장을 두개 줬지. 이유가 있나? 여기 보면은 잠깐만. 모르는 번호 전화인데. 잠깐만요, 여러분. 전화 올 리가 없네, 이 시간에. 잠시만요. 뭐야? 예, 자, 먹겠습니다. 예. 짜잔, 예. 잘 먹고 렌전아. 배민 아니세요? 라고. 배민 하긴 하는데, 낮에 하고 있지 않은 지 됐다고, 시간이 끝이 났다고. 그러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끊었네요. 예. 자, 또. 예. 아, 맛있네요. 예. 삼겹살이 이렇게 최고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겨울도 되고 해가지고 헬멧을 이제 고신 끝에 홍진 거 사건, 홍진 거?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얼굴 너무 깎여가지고 한 치수 큰걸 샀는데도 너무 깎이던데. 또 예. 아, 홍진거 풀페 있고요. 이번에 오픈페이스 아이 30이라는 건데
자, 또 이거. 예. 어, 하이. 무쌈. 아, 불백은 필수인데. 바디캠이라도 하는 분들도 꽤 있던데. 헬멧캠뿐만 아니라 바디캠까지 막. 이제 헬멧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홍진이라는 헬멧은 우리나라 헬멧이고요. 뭐 일본의 뭐 아라이나 뭐 쇼에 이런 게또 되게 유명하고 좋은데 가격이 정말 크게 차이나요. 막그 일본 제품 막 거의 막 50만 원, 60만 원 이러던데 헬멧이. 뭘 그만큼 좋겠지, 안전하고. 근데 그거에 뒤지지 않는 성능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 홍진. 제가 인터넷으로 보기로는 그 홍진이 우리나라 기업 뭐의 제품인데 전 세계에서 예, 그 점유율 1위라고 하던데요. 헬멧 점유율.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던데요. 좋은데 근데 단점은 좀어좀 크더라고요. 대두핀 좀 크고 그리고. 글 보니까는 한지수도 크게 사래요. 좁다고. 그래서 한지수도 크게 샀는데도 여기가 너무 막 조여서 아프다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사용하다 보면 이제 내 피에 숨이 좀 죽어서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토바이 전혀 모를 때산 거라 그냥 아마 싼 거가 좋겠다 싶어서 그냥 중국산 싸마이 2만 원짜리 샀다가. 삼겹살. 삼겹살 포크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최고다 해서 큰 돈으로 샀죠. 근데 이거 좀 무겁더라고요. 그냥 들면은 무게가 꽤 느껴지고, 근데 또 막상 쓰면은 무게 배분이 잘 돼서 그런지 기존에 쓰던 그 싸구려 중국산 헬멧하고 무게 차이는 큰 차이를 못 느꼈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그래도 이제 무겁다 보니까. 차이가 없진 않죠. 어쨌든 그 숨이 안 죽으면은 아 그럼 그냥 모셔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꽉 껴가지고 귀가 아프던데. 차라리. 좀 정량 오픈이나 이런 걸 다시 살까? 무게는 뭐 견딜 수 있는데 아 너무 꽉 껴가지고 너무 아프던데 두치수 큰걸살 거랬나? 근데 그럼 또 너무 크면 또안 되니까. 정인홍님 거또 유명한 거라서 가성비로 유명한 거라서. 고프로는 불박 모드가 없어요. 날짜 시간이 안 지켜서 사고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 날짜랑 시간이 안 지켜요. 그게 불박 모드가 없어갖고
루프 레코딩이라고 해서 용량 꽉 차면 자동으로 또 가장 오래된 거 지우고 뭐 그런 것 기능도 없고 그래서. 고프로는 좀, 좀 비추. 자, 또 여기 버섯도 이렇게 있습니다. 구워진 버섯. 삼겹살, 기본 삼겹살 마시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면은 그 헬멧 그거 어떤 유튜버가 이것저것 헬멧 모아다가 안전성 테스트한 게 있거든요. 뭐 KC 인증되고 막 그런 것도 저가형들은 망치로 부시면 바로 부서지더라고요. 근데 홍지는 안 부서져. 사람들 다막 바닥 그 댓글로 홍진 만세 말. 일본에 진짜 비싸고 막 유명한 그 헬멧들 막 하고 막 기능 차이가 거의 없는데 가격은 뭐 거의 반 이하로 더 저렴하니. 뭐 외국에 뭐 되게 유명한 뭐 모터사이클 선수도 홍진 쓴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국내 안전 등급은 뭐 거의 탑급. 꽉 끼는 게 이제 뭐 잠깐 쓰기에는 괜찮은데 배달을 하면은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어막 점점 조여오는 그 느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좀숨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숨안 죽으면은 뭐 저도 다른 걸. 예, 뭐 호박 김코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 2023년 12월 2일입니다. 12월. 아, 어제 내가 날짜 받았나? 시간은 저녁 9시 22분이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일홈님 그 수액 그 RS10하고 가성비 라인에서는 경량 헬멧 중에서는 그거하고 그라비티 G7인가 그두 개가 가성비로 유명하대요. 어, 된장찌개 맛있다.
오늘도 이제 먹방 끝나고 예, 오버차입니다. 오늘 예. 아, 그죠? 예. 근데 그래도 불박은 필수. 응.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헬멧 숨좀 죽으라고. 원통으로 모양으로 된그 공기청정기 있거든요. 거기다 일단 껴놨는데 한 하루 정도를 껴놔야 돼요.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은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상추는 다 먹었네요. 뭐 되게 신기한 게 통풍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좀 대두피에 좀 커가지고 크고 두꺼워서 통풍이 안될줄 알았는데 위에 그딱 여는 거 있거든요. 그 열면은 그냥 찬바람 확 들어와. 머리에 열을 빼주는 게 좋죠. 머리숱 관리하지. 의외로 놀랬던. 전에 쓰던 그 중국산 사우리 헬멧은 통풍한데 있건 있는데 바람이 안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던데. 근데 이제 머리 이제 열 차면은 그냥 모발에 안 좋으니까. 예, 후쿠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후쿠님 그 이노네님 사진 언제 올린대요? 나 보고 싶은데. 말만 하고 안 올리는 거.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요? 에드벌룬 두개 감사합니다. 네. 방송 아예 안 하실 건가 봐요.
근데 뭐 결혼하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아, 맞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지나고 이제 좀 생활 같은 것도 좀 안정화되고 하면. 뭐 유부남 뭐 유튜버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라이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영상 짧게 짧게 올리는 것도. 맛있다. 역시 삼겹살 최고입니다. 호쿡님도 그 생존 게임 좋아하시는 거죠? 뭐 러스 같은 거, 그죠? 그 아, 그래요? 그 스팀에 그거 나왔던데, 그 포레스트 후속작, 포레스트 원 나름 재밌겠거든요. 그 아들 찾는 거.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고 재벌 아들인가? 누구 찾는 거던데? 썬더북 프로젝트인가? 나왔더라고요. 불프 때 할인하길래 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와중에 불프가 끝나버려가지고 전에 포레스트 할때그 뭐야 후라이드 님도 잠시 그 뭐야 출연했던. 아, 진짜요? GTA 5는 지금 봐도 그래픽 좋은데. 야, 6 나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건물들도 막 들어갔다는데 GTA 5는 그 지나가는 행인들의 그 반응이 그냥 좀 다양하지 않은데 6은 안 그렇다던데. 라이센스요? 어떤 거요? 어떤 라이센스요?
물도 좀 안 돼. 요즘 그냥 저는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오버워치만 하는데. 포레스트 같은 거 그런 생존 게임도 좀 좋아해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좀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그때 포레스트는 재밌겠어요. 포레스트를 좀 나중에 했는데. 아 진짜요? 뭐 이노네님 쪽에 그 시청자분들은 다 인증되신 분이니까. 예, 언제든지 생존 게임. 이상한 사람들 많아. 제가 했을 때는. 예. 특히 아크 할때막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왔고. 아, 예. 아마 뭐 하게 되면 아마 그 포레스트 후속작 그걸 하지 않을까. 연말에도 또 할인할 테니 가격 봐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아, 후쿡님만 지금. 예. 그 이노네님 시청자분. 저쪽 분들은 다 인증이 돼가지고. 한번 빼고는 다 괜찮던데. 한 번. 그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그때 아크 같이 할때그 남의 집 이게 터는데 그 상대방 그 집이 포탑이 너무 많아가지고 렉이 걸려가지고 렉 때문에. 아, 예. 스팀 친추. 예, 알겠습니다. 제 아이디 찾으셨나 보네. 어떻게. 그렉 때문에 하여튼 골렘을 죽였더니 한 3일을 뭐라 그래. 아니 3일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뭐라 하더라고. 렉이 심해가지고 빼야 되는데 못 빼가지고 골렘을. 자,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